안녕하세요. 선우공방의 공방지기입니다. 제가 저번 편에 굽핀, 티핀, 볼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지금 굽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굽핀은 백금도금으로 된 거고요. 3cm 길입니다. 이거를 지금 비즈, 이거 글래스 비즈고요. 지금 멀티컷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6mm, 길이가 이 6mm, 두께는 5mm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즈를 요 굽핀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 끝을 이 핀에 이 비즈가 막 나온 요 끝을 90도로 꺾어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꺾어줬죠. 이게 지금 둘레가 한 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핀의 요 길이도 한 8mm 정도가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8mm에서 1cm 정도 사이를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자로 재서 8mm 자로 재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위치 8mm가 되겠네요. 이 니퍼로 잘라 주시는데 니퍼는 이 평평한 머니 이렇게 오도록 이쪽으로 오도록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8mm라고 했었던 위치를 이 니퍼로 잡아 주시고요. 이 잡은 상태에서 이 뒷부분이 튀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 요거를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렇게 비즈에서 나와 90도로 꺾은 핀을 지금 8mm 남겨두고 잘라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이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줄 거거든요. 이 끝을. 근데 이제 이 원의 사이즈를 이제 이 밑에 있는 고리하고 이제 같은 사이즈로 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리에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의 위치가 나오죠. 어느 정도를 위치에서 잡고 돌려야 하는지. 그럼 요 위치를 기억하시고 이 윗부분 돌려 주실 때 잡으실 때그 위치를 잡아 주세요. 위치로. 그 위치로 이렇게 잡은 후에, 요거를,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네,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방향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다시 한번더 돌려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이 끝이 만나야 되고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 끝이 만나야 하니까 끝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더 다시 잡고 이쪽으로 잡고 돌려줄게요. 끝이 만나도록.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고리의 방향이 지금 이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보통은 이 방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맞춰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여야 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쪽은 양쪽 고리를 한쪽은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로 잡아주시고요. 한쪽은, 자, 평직기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오도록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어주시면 이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만납니다. 조금 더 틀어서. 그러면 이렇게. 자, 처음부터 너무 그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고리를 만들어 놓은 후에 양쪽을 뭐 평집게 두 개로 잡고 이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연결하는 방법은 지금 한쪽에 평집게를 이용해서 한쪽에 있는 고리를 오픈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로 여시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벌어졌죠? 이 벌어진 상태에 이 고리를 끼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고리를 자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평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닫아 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비즈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슬 형태로 비즈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갈 경우 이 굽핀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연결해서 뎅글거리는 이렇게 드랍 귀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팔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오늘은 이렇게 굽핀을 이용해서 비즈와 비즈를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